Lesson 2. Catch free future around the corner. 자, around the corner은 코너만 돌면 온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곧 옵니다. 뭐가? Cash free, 현금이 없는 future, 미래가 곧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뜻을 내가 이렇게 써줄게. 곧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A man, 한 남자가 walks, 주어 동사하고 끝났어. 어디로 와? Into the bank, 은행으로 와. 뭘 가지고? With a gun, 총을 가지고. This is a robbery. 이건 지금 강도야. 그는 announce, 알리다란 뜻이죠. 그는 이렇게 알렸어요. Give, 줘라. 나에게 I owe your cash. 야, 네가 있는 현금 다 내놔. 다른 말로, give your cash 누구에게? To me. 이렇게 바꾸면 삼형식이 돼버리겠죠. 현금을 나에게 줘라. After a moment of silence, silence is 침묵. 침묵의 순간이 잠시 흐르고, one of the employees, 잘 보세요. one of는요, one이 주어예요. 직원 중 한 명이 says, 동사, 그래서 단수인 거야.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We can't, 못하는데요? 이 can't 뒤에. Give you cash가 생략됐어요. 아니요, 우리 당신한테 현금 못 줘요. 우리 은행은요, 현금이 없어요. Cash free bank, 이럴 수가, 은행인데 현금이 없는데. Then the employee, 그리고 그 직원은 point at, 가리켜요. 어디를? 포스터가 붙어있지? 오, 벽에. 그리고 that 잘 봐. 이 대세 선행사가 wall이 아니라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뭐라고? Cash free, cash가 없다고 쓰여있죠. Disappointed, 원래 문장. As, 남자로 할게. He is disappointed. 자, 이게 이제 이걸 뭘로 바꿔요? 혹시 분사 구문이라고 알고 있나요? 빼고 빼고 ing죠. 이거 빼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빼요. 그다음 뭘로 바꿔? being으로 바꾸죠. 그러면 being disappointed인데 being도 생략이 돼요. 그럼 뭐야? Disappointed 혼자 나온 거죠. 왜? 그 앞에 being 빠졌잖아. Being disappointed, 실망해서 the robber은 lowers his gun, 목적어 and 그리고 prepare, 동사가 1번, 2번 두 개 있는 거예요. 준비한다. 뭘 준비해요? To leave, 떠나는 걸 준비하죠. 그런데 just before ing, 뭐로 바꿔도 돼? Before he leaves도 가능하죠. 아, 나가기 전에 he turns, 그는 돌려봐서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else? 그럼 저 어디로 가요 이제? 어느 은행을 털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This, 이 사건은 really happened. 진짜 일어나서 스웨덴에서 2013년. While, 뭐뭐이지만, 뭐뭐이지만, 약간 although처럼 해석하세요. The idea, 이 개념, bank, 은행이라는 개념, without cash, 현금 없는 은행이라는 이 개념은 may seem shocking, seem, 뭐뭐인 것 같죠? Shocking, 보어야. 아, 쇼크드 아니죠. 충격받은 거 아니죠. 충격을 주는 이라고 해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꾸며서 그렇습니다. 아, 현금 없는 은행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요, find it, 잘 보세요, 오형식입니다. it 가짜 목적어, 여기는 목적 보어고요. 그리고 that 더하기 원문이 진짜 목적어란 얘기. 스웨덴 사람들은요, find it surprising, 되게 놀라워. 뭐가? that 더하기 원문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 뜻이야. outdated.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남자가 try to, 시도했다니, rob, 털려고 시작,
시도했더니 아유 뭐를 은행을 어쨌든 털려고 시도했던 이 자체를 surprising 놀랍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요, only half of 야 이런 분수죠. 분수는 얘가 주어야 은행의 절반만 deal with.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야? 복수 동사가 나와요. 절반의 은행만 캐시를 다루고 있어요. Moreover, 게다가 even if 비록 the robber 우리 도둑하는 사람이 그 강도가 had succeeded 아 성공을 했더라도 어디에 in ing 얻는데 뭘 얻어? 많은 현금을 얻는데 a great deal of가 많은 이죠. 많은 현금을 얻는 것에 아 많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성공을 했더라도 he 그는요 would have had 어디서 많이 본 친구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는 would have trouble 힘들었을 거야 뭐가 have trouble ing 그 돈을 쓰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많은 곳은 더 이상 accept cash. 캐시를 받지 않거든요. 표시해 놓으세요. Even if. 아, 만약. 심지어, if the robber had succeeded, 성공했더라도, he would have PP. 아마, 캐시를 쓰는 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 일화예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야. 두 번째 들어갑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여 toward a cash-free society. People in Sweden,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need to use a debit card. 자, 이제 이거 체크카드야, 한국말로. 체크카드 쓰고요, 신용카드 쓰고요, 아니면 앱을 사용해요. Instead of 뭐 대신에, cash 대신에 이세 가지를 사용해요. 캐시랑 앱은요, are used, 사용됩니다. For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에 스웨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Including, 뭘 포함해요? 스낵을 사는 것도. And, 그리고 작은 기부를 하는 것도. 어디에? 자선단체. 자선단체에 소액의 기부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카드로 하고 앱으로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ing 병렬 구조 and ing. As a result, 그 결과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이거 셀수 있는 거니까 few라고 써야죠. less and less 안 돼요. 그건 불가산이야. 가산 명사기 때문에 fewer and fewer 해줘야 돼.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은 carrying cash at all. 아예 현금을 가져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2015년 cash transaction 거래라 그래요. 현금 거래는 account for. 이거 되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account for은 차지하다란 뜻이에요. 차지하다. Barely는 겨우. 겨우 20%의 페이먼트밖에 안 됐어요. 무슨 페이먼트? 무슨 거래? Made in Sweden.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that were made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So, 요 사이에 cash transaction 현금 거래는 겨우 20%밖에 안 됐었어요. 무슨 거래? That were made in Sweden. 스웨덴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20%예요. In fact, 사실 carrying around 들고 다니는 거 too much cash or trying to use it. 자, 이거. 그런데 주어가 or이죠. A or B. 너무 현금을 많이 갖고 가는 거나 아니면 trying to use it. cash입니다.
자주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raises suspicion, 의혹을 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고, 중요한 얘기죠. 동명사 or 동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ng 단수 취급합니다. 의혹을 불러일으켜요. If 만약, sorry, 만약 현금 없는 삶이 sounds strange, 좀 이상하게 들린다면 try to remember, 기억해봐. 언제 네가 마지막으로 paid 지불했는지, 버스 요금을 언제 마지막으로 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아, 이거 웬 언제보다 때가 낫겠다. 그러면 the day라고 the day when에서 try to remember the day.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 때 때가 낫겠다. You last paid. 네가 마지막으로 돈 냈을 때를 생각해. 아니면 현금으로 지하철 탄거 언제인지 생각해 봐. 너 버스 뭘로 타니? 버카. 버스 카드로 타죠. The shift 이동. 다른 말로 change 가능합니다. 이동. Cash free transaction. 또 나왔어. 현금이 없는 거래를 향한 이동은 is 어때요? 글로벌한 트렌드. 세계 유행이에요. From Western Europe, 서유럽에서 North America까지. 그리고 Southeast Asia에서 아프리카까지. 현금이 없는 거래는 are growing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현금 거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n country, 나라요. Developing economy, 점점 개발하는 경제. 예를 들어, 러시아, 차이나, 인도에서요. 점점 개발하는 경제. 이런 나라에서는요. 비현금 거래가 increase 증가했어. 몇 퍼? 20에서 40%. 언제 사이에? 11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요. While 한편 현금 거래는 grew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10%요. 그럼 뭐야? 위에는 increase라고 그랬고 위에는 grew라 그랬죠. In developed nation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앤 캐나다 같은 저기 선진국에서는요, the volume 양이에요. 무슨 양? Transaction 현금 거래의 양이 주어 dropped 떨어졌어요. While 한편 비현금 거래는 continue to grow 점점 늘어가고 있죠. Continue는 ing도 받으니까 growing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현금 거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비현금 거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Okay. 자, 이제 세 번째. What? 무엇이 has triggered 촉발시켰나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현금 없는 사회를 촉발시킨 요인이 뭐야? 그럼 왜 우리는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Increase 상승 증가. 뭐가 증가했어? In the number of 자, 숫자 증가. Non-cash transaction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비현금 거래의 이 증가는 has been triggered. 자, 간만에 수동태 하나 넣었네요. 수동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Has been triggered. 촉발되었다.
비현금 거래 숫자의 증가는 촉발됐어. By 뭐 때문에? ICT 기술력, 정보통신 기술 그 발전으로 인해 advancement 발전 뭘로 바꿔도 돼요? Development 똑같습니다. ICT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촉발됐어요. New technology 신기술은 have given rise 증가시켰어. 뭘? To 뭘? More convenient 더 편리한 수단. 무슨 수단? 지불 수단. 지불 수단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The invention 발명 of the internet 인터넷 발명은 has brought about 가져왔다. Bring about 이야기하다. 다른 말로 가져왔다죠. 뭘 가져왔어? Explosive 폭발적인 인터넷의 발명은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어디에? 크레딧 카드. 카드 사용. 카드 사용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잘 봐. Making 오형식이야. 얘 감옥적어야. 이거 목적보어야. 얘 뭐야? 의미상주어야. 그리고 유튜브 정사 누구야? 진짜 목적어야. 해석 잘해야 돼.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발명은 가져왔어요. 폭발적인 증가를요. 어디서? 신용카드에 폭발적인 증가는 누가 갖고 왔어? 인터넷이요. 그래서 예, 인터넷이 making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아, 은행과 판매자랑 고객 이세 분들이 뭐 하는 거? Exchange, 교환할 수 있게 줬어요. 뭐를요? 정보를 교환해. 어떻게? 즉각적이래.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가능해졌어. 누구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In the past, 과거에는 말이야. Credit card without magnetic strap. Magnetic strap, magnetic 손이에요. 마그네틱 선이 없는 카드는 were troublesome. 아이, 번거로워. To use, 사용하기 번거로워. And, 그리고 often unsafe. 얘도 보어야. 지금 요 and가 troublesome and unsafe 말한 거야. 주어는 둘다 credit card죠. 예전에는요, 마그네틱 긁는 거 알지? 그 하얀 선 같은 거 있잖아? 이 선이 없는 이것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되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as internet 뭐뭐할수록 인터넷이 became 될수록 more popular 더 인기 있어질수록 고어. And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력이 became 뭐할수록 고어, sophisticated 훨씬 더 정교화될수록. 인터넷이 인기가 많아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점점 더 정교해질수록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머지드 나타났습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 거니까 여기서는 복수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과거형이라 큰 상관은 없어요.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그래 지금은 뭘로 계산해요? 앱에서 계산하죠? 앱 카드. 요즘에는 누가 요즘은 실물 카드도 잘안 써. 삼성페이라고 핸드폰을 갖다 대죠. 더 최근에는요,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은 해브레드 이끌어왔다. 이거 왜 해브 복수예요? A와 B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무선통신과 스마트폰 이두 가지는 그래서 복수동사가 나온 거예요. Have led to 이끌어왔다. Invention 발명 무슨 발명? 모바일 카드와 앱 결제 앱의 발명을 가져온 거야.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뭐뭐 이외에도, 뭐뭐 이외에도란 뜻이고요. 이건 전치사예요. 같은 말, besides라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invention, 발명 이외에도, 다양한 payment, 지불 시스템. 다양한 지불하는 시스템의 발명 말고도, 이거 말고도, 인터넷은 has created, 만들어냈어요. 쇼핑하는 환경을요, where, 이 환경 안에서 paying with cash, cash로 지불하는 것을 is, 어때요? impossible, 불가능하죠. 인터넷은요, 어떤 쇼핑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너 인터넷으로 캐시로 낼수 있어? 물론 계좌 이체는 있지만,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When you are buying a book, 네가 책을 살때 가게에서 책을 사면요, 서점을 가요? 그럼 너는 choose, 선택할 수 있어요. To pay with a credit card 아니면 cash. 둘 중에 하나를 choose, 결정할 수 있어요. 25. However, 그러나, if you're buying the same book, 그 똑같은 책을요, 온라인에 산다고 그러면, handling cash, 건네주는 것. handling이에요. 건네주는 것. handing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지? handing, hand가 건네주더란 뜻도 있어요. 캐시를 그 판매자에게 건네주는 것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 해요? 카드 보너스라 그러죠. You need a method payment. 어떤 지불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 지불 방법은 allows 허용할 거야. You, 네가 투부정사 보낼 수 있게 해줘요. 누구에게? 또 다른 삼자에게 돈을 보내는 걸할수 있는 어떤 페이먼트, 지불 수단의 방법이 필요해요.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자, 여기 뜻써 있죠? 이걸로 갈게요. Physical distance. 어떤 물리적인 거리. 저 사람이 부산에 살더라도 부산에 사는지 그런 거리에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payment, 지불 방식이 필요한 거죠. 점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바로바로, 뭐, 캐시를 못 보내죠?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럼 베네핏이 뭘까? 장점, 이점. 이 캐시 없는 경제의 장점. It seems that 대절 이하인 것 같죠? The global shift, 세계적인 변화, 어디로 변화? Cash free, 캐시 없는 경제로의 변화는 is,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불가피한. 자, 현금 없는 사회, 불가피해 보여요. Will cash, 과연 현금은 disappear, 사라지게 될까? As, 뭐 했듯이? Some economists have forecast 자체가 PP예요. 예상하다야. Forecast 과거는 똑같아요. PP도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예견하다. Forecast는 예견하다요. 자, 경제학자가 예견했듯이, 과연 현금은 진짜 사라져? Some people argue, 어떤 사람은 말하죠. 대더하기 원문을. It will happen. 현금 없는 사회는 happen, 발생할 거야. 훨씬 더 빠르게, 뭐보다. It was, it is다. 현재형.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해요. Cash free society, 현금 없는 사회는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럼 expect는 오형식이겠죠? 목적어, cash free society, 목적보어, to be much better. expect는 to 받죠. One enormous benefit, 아주 큰 혜택. 캐시 없는 사회의 큰 혜택은 is, 대더하기 완문이죠. It, 그것은, 그것이 뭔데요? 캐시 프리 사회는 prevent, 막아줘요. 범죄까지 막아준다는 거야. 캐시가 없으니까 범죄. 자, 정말 중요한 not only does it prevent, 이걸 뭐라 그래요? 도치라 그러죠? 부정 앞으로 당겨요. 뿐만 아니라 does it prevent 막아줄 뿐만 아니라 뭘 현금과 관련된
crime 범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robbery and theft 강도 돈 내놔 절도 훔치는 거 강도와 절도와 같은 현금과 관련된 crime 범죄가 prevent 예방될 뿐만 아니라 it also 이것은 또한 캐시 없는 사회는 reduce 줄여줄 거예요. 많은 다른 범죄를 줄여줄 겁니다. Because 때문에 전자 거래란 뜻이죠. 전자 거래가 are easier 훨씬 더 쉽기 때문에 to track 추적하기 쉽기 때문에 then 누구보다 아, 현금 거래보다 현금 거래는 추적하기가 힘들죠. 현금 거래보다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전자 거래가 쉽기 때문에 it 그것은 캐시 없는 사회에 만들어요. Crime 잘 봐. 주어 동사 오형식 crime 어떤 crime? 자, 현금을 포함한 범죄가 목적 보어 harder to commit and 목적 보어 두 번째 easier to discover. 지금 전부 다 이십니다. 이십 뭐예요? 현금 없는 사회는 makes 만들어요. 범죄 무슨 범죄? 캐시를 포함한 범죄가 1번 목적 보어 1번 저지르기도 힘들고 두 번째 발각되기는 더 쉽게 만들어요. According to Ken Rogoff, the author of the curse, 이 캐시의 저주라는 이 사람에게 따르면 콤마콤마는요, 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Limiting the use of cash, 현금의 사용을 제한시키는 것은 동사 자리 can reduce, 줄일 수 있어요. 뭐를요? Tax evasion, 1번 탈세란 뜻이야. Trafficking, 밀매, smuggling, 밀수, robbery, 강도, 마지막 하나, bribery, 뇌물수수, 이 다섯 가지가 조금 감소될 수 있는 거지. 왜 캐시를 사용을 안 한다며? 우리가 밀수를 할때 현금 거래를 하겠죠? 하지만 현금 거래를 안 하면 밀수도 줄어드는 거야. This is why, 그래서 some government, 어떤 정부는 encouraging 장려합니다. 비현금 거래를 장려합니다. In France. 자, 프랑스에서는요. It is illegal. It 가주어입니다. To use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It's now illegal. Illegal 뭐예요? 불법입니다. To use cash. 캐시를 사용하는 건 불법이야. For anything more than 1000유로. 유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유로 이상을 쓰는 것은 이제는 불법이에요. 인디아, 인도도 또한 decided, 결정했어요. To phase out, 없애겠대. 500루피짜리를 그리고 1000루피 지폐를 없애겠대요. In the hope of 뭐뭐를 바라며 뭘 바라며? Reducing, 줄이는 것을 바라며, and 하나 더 바라죠? Decreasing, 줄이는 것을 바래요. 뭐를요? 아, 블랙마켓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암시장이야. Tax evasion 아까 했죠? 탈세를 줄이고 암시장을 감소시키는 걸 바라며, 큰 지폐, 우리나라 말로 5만 원권, 10만 원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물론 지금은 10만 원권은 없지만. 자,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preventing crime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it's the biggest benefit. 그래, 가장 큰 혜택이죠. cash free, 현금 없는 경제의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이점은 그럼 베네핏 대신에 뭐 어드밴티지 장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가장 큰 장점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긴 한데 또 다른 베네핏이 있어. 또 다른 혜택이 있어. 뭔데요? Not having cash. 뭐뭐가 없는 것이죠? 현금이 없는 것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무슨 자원? Spent. 소비되는 자원.
어디에? 프린팅 머니. 야, 돈을 찍어놔야 되잖아. 돈을 찍어내는데 수인은 자원을 절약해요. Making a coin, 동전을 만드는 것은 often 종종 코스트, 금액이 더 많이 들어요. 뭐보다? The value, 그 가치보다. 무슨 가치? That is represented, 나타난 가치보다. 뭐, 그 동전, 예를 들어 10원짜리야. 10원이 그 value라는 거죠. 그 10원의 value보다 더 많이 들어요. 진짜야. 10원짜리 만드는데 12원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한국에서. 봐봐. It costs more than 30원 넘게 들어요. 뭐 하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30원이 들어요. Some argue,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Becoming cash free, 현금 없는 것은 makes 만들어요. 우리의 경제가 더 가시적으로, visible,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투명한. 자,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지. 그러면 캐시가 없다면 우리의 국내 경제가 더 가시적이게 돼요. 더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It is easier. 가주어 나오시죠? 쉬울 거야. 뭐가? 진주어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건 쉬워집니다.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the government, 우리 정부가 using,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Above all, 무엇보다도 캐시 없는 이 거래는요. Are inconvenient. Convenient. 아주 편리합니다. As 왜냐하면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시피 이렇게 해야죠. Anyone, 어떤 사람 who hates to carry around lots of coin. 동전을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알듯이 알다시피 동전 갖고 다니는 거 싫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알다시피 캐시 없는 거래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단점 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are convinced, 확신하다는 얘기야.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캐시 없는 사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 we cash free economy, 자, 현금 없는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is, 이거야, 사생활이 없다. 사생활이 렉이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다 보이는 거잖아. 나 현금 쓰고 싶은데 카드로 쓰면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 다 보이잖아. If 만약 모든 거래가 are done,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Electronically, 전자식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면 they, 그 거래들은 can be traceable, 추적이 가능하게 되겠죠. 누가 추적해? 정부가. 정부가 추적이 가능한 거야. This, 이렇게 정부가 모든 걸 다 추적한다는 건 정말 frightening, 두렵겠죠. Who, 어떤 사람? Does no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이야. Government이 이 힘을 wisely, 현명하게 사용할 거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 제한 안에서, limit 이내에서 이 힘을 잘 사용할 거라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부가 내 돈의 출처, 내 돈이 어떻게 쓰고 내가 뭘 사는지를 다 알아. 이건 참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Electronic transaction은 require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skill. 기술이 필요하죠. 삼성페이 하려면 그게 되는 핸드폰이 있어야 되죠. 기술력이 필요해. 그러면 country, 나라들 with less developed technology, 덜 발전된 기술의 나라들은
be left behind, 남겨질 것인가, 뒤떨어진 채로. 맞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카드가 어딨어? 인터넷이 어딨어? 그치? Will people, 어떤 사람, who are not familiar,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현대 기술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인들 같은 사람도, 아, 인터넷에서 뭘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계좌 이체도 못하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요, be further disadvantaged, 더욱 불이익을 당할 거냐. Is questionable,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Whether인지 아닌지. Going cash free, 이렇게 현금 없는 세상은 will affect the crime rate in the long term. 장기간으로 보면 과연 범죄율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Even as old crime, 자, 구식, 예전에 있던 crime, such robbery and bribery, 뇌물수수와 강도와 같은 이런 범죄들은 are reduced, 줄어들겠죠? 그런데 새로운 범죄가 replace them, 걔네들을, 옛날 방식의 crime을 새로운 범죄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해킹. 저 사람 제 인터넷 백킹 해킹했어요. Already 이미 범죄자들은 adapting to 이미 적응해가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뭐하며? using, 사용해. 전자카드 리더기, 인식기로. To steal money, 돈을 훔치고요. Robbing, 아이고. 뱅크를 해킹으로 인해서 털러. 그래서 여기 지금 분사구문 사용하며 and robbing하며 은행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However,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is the cultural, 바로 문화적인 그리고 emotional, 정서적인 의미야. 어떤 의미? That we have given to cash, 우리가 현금에 부여한 어떤 문화적인 의미와 그리고 정서적인 의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The sight of bill, 모습. 이 지폐의 모습. As sign, 뭐로? 아, 상징으로. 부의 상징인 이 지폐의 모습. 5만 원짜리 20개 딱 들고 있는 그 모습. And 그리고 어떤 만족스러운 감정. Of holding them. 걔네들이 누군데요? 지폐요. In our hands. 우리 손에. 아, 5만 원짜리 100개 들고 딱 만족스러운 그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것들은요. Cannot be replaced. 아하. 대체될 수 없어요, 쉽게.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받았거든. 얼마나 기분 좋아. 봉투 안에 딱 현금을 꺼내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어. 요즘엔 뭐죠?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맛을 못 느낀다는 거지. Perhaps, 아마도 it's too soon. 너무 빠른 게 아닌가 to predict the fate of cash. 우리 현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 너무 조금 일러. However,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s, 뭐 할 때? 사회와 기술이 변하면 What we call money, 우리가 돈이라고 불리는 것도 will change too. 바뀔 거예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To tell,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People, 사람들, 100년 후 사람들이 will use cash or not. 캐시를 사용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해. Whether or not, 가능하죠. Or not, 땡겨도 돼요. 어디 자리로? Whether, 뒤로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 거죠. 100년 후 사람들이 과연 캐시를 쓸까 안 쓸까? 모르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죠. Still, 그럼에도 you can bet, 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대떡여문을.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쓸 겁니다. 그리고 that, 그 방법 선행사 받아요. 그 방법은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아마 쓸 거야.
그리고 along with the 뭐뭐와 함께 this new way 이 새로운 방법과 함께 they 그들도 누군데요? 후손들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걸 해결할 새로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마무리 짓게요.